네, 끝말자에서는 이 길이를 봤을 때 여기는 좀 짧지요? 여기 좀 길고요. 그러면서 이 공간들이 비슷하게 맞아줘야 되겠죠? 네, 여기서 쭉 내려가면 안으로 조금 들어와 주고요. 자, 여기서 쭉 보면 요 가운데까지 치고 들어왔네요. 자, 우리가 중심부위에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. 요 중심에서 봤을 때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봐줬어요. 네, 내려오면 안 되겠죠? 쟁자 위에서 중요한 것이 서로의 어떤 어울림이니까 연결되는 것을 잘 보시고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쟁자에 보면은 참 재미있게 되어 있죠. 요렇게 맞아 있어요. 여기 안으로 요 중심에서 보면은 거의 중심에서 이렇게 맞아져 있죠. 예, 중심에서 요 중심. 그러면 이 말씀원자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죠. 예,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런 각도가 형성이 되고요. 이거하고 이렇게 또 맞게 되어 있네.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. 서로 연결. 여기서 오면 이렇게 의연히 살아야 되고요. 공간 배열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.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질 않았습니다. 말씀 원자. 자, 날출자가 재밌게 되어 있네요. 중심에서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. 여기 붙지 않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내려오지 않았네요. 자, 요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가운데로 빠져 있죠. 여기는 안으로 들어와 있고, 요런 부분들, 여기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, 잊지 마시고요. 멋있게 써보시고요. 이 공간이 넓고 여기는 좁습니다. 자, 깨달을 오자도 이렇게 보면 약간 여기가 내려와 있네요. 여기도 약간 올라가 있는 듯하게 이렇게 해주시고, 여기는 거의 일직선이죠. 요 중심 포인트가 가운데를 한요 정도 잡아줘야 되겠죠. 이렇게 잡아주고, 그러면 요 끝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, 중심이 맞춰, 앙세가 돼 있죠. 예, 그러고 요 중심에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. 항상 하나가 되는 기분으로 이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. 이렇게 움직이면서 항상 끊어지지 않고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. 자, 아홉 글자 포인트는 요거죠. 요 가운데 이 봤을 때 길이가 간격이 이렇게 맞아야 되죠. 예,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선이 맞게 되어 있죠.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올라가 있어요. 이 공간이 너무 이 넓어 버리면 글씨가 벌어지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. 여기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. 이 부분이 날카로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컴파스를 이렇게 근다고 생각하면 이 길이들이 같겠죠.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맞춰 주시면 멋있는 글씨를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, 가운데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맞춰 나왔죠. 네, 이거는 클계자 같은 건 완전히 대나무 잎이잖아요. 대나무 이파리 마냥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로벌이 약간 이렇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거의 여기는 직선에 가깝게 되어 있죠. 예, 멋있게 써 보시고요. 우리가 대나무를 잎을 치게 되면은 그냥 대놓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잖아요. 끝에까지 이게 빼잖아요. 그래서 끝에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 모양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해서 끝을 여기 끝에까지 와서 끝에까지 항상 빠져주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빡 이렇게 삐치면 안 되겠죠. 요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항상 쓰시면 이렇게 와서 끝에까지 이렇게 붓이 따라가줘야 날카롭지 않는 거꼭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.
쟁자유의 특징이 연속성, 서로 연속성, 그 긴장감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서요. 한 번에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서도 보면 직각에서 이렇게 쫙 나오면서 이렇게 딱 틀어줬죠. 예, 큰 대자도 재밌게 되어 있네요. 올라가시면서 잘 맞춰 주시고요.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일직선을 봤을 때 약간 밑으로 내려가 붙지 않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사람이 팔을 확 흐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 같죠.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시고요.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짧죠.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써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요. 네, 큰 대자가 아주 멋있어요. 그죠? 반자도 이 대나무 잎만한 멋있게 되어 있죠. 이 공간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요. 올라가 있네요. 여기서 연결되어야 되겠죠. 예,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보면 여기하고는 일직선 여기 앞에 나와 있고요. 자, 이 넓이만큼 여기도 내려왔죠. 다리가 너무 많이 가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여기가 일직선이네요. 절반 반. 자, 합할 합자가 재미있게 되어 있네요. 대나무 잎마냥 모양으로 생겨서 이 공간하고 봤을 때가 조금 넓어진 듯하게요. 여기하고 일직선이잖아.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가운데 중심하고 이렇게 맞아 있네. 이렇게 맞추시고 요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완전 대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되어 있죠.